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갓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이 김치요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종갓집을 검색하면 김치 브랜드가 제일 위에서 뜨더군요. 그것 외에 저는 종갓집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전통 그리고 제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든 것을 많게는 열댓 번에서 스무 번까지도 한다고 하니 그걸 다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고 제사 지내다 1년 시간이 휘딱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종갓집의 며느리 종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경화 작가의 종부의 반란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 2019년 9월호에 실린 단편소설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인지 재미도 있고 느껴지는 바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종갓집 며느리로 살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며느리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송경하님은 2014년 달을 따라간 남자라는 소설집을 출판하면서 등단을 한 작가인데요. 그 이후 태양을 쏴라, 정토의 꽃을 발표하여 신예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고 직지소설 문학상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송경화 작가의 작품 중에서 종부의 반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송경화 작가의 종부의 반란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부의 반란. 송경하. 은실은 마트를 향해 걸어간다. 생각은 온통 제사상 차릴 준비에 갇혀있다. 꼼꼼히 메모를 했지만 뭔가 빠진 게 있을 것만 같아 자꾸만 메모지를 들여다본다. 매번 보는 제사상이지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밤, 대추, 곶감은 제사상의 기본 메뉴다. 지금같이 풋감이 나오는 철에는 곶감 대신 풋감으로 올려도 될 텐데 남편은 굳이 말린 곶감을 고집한다. 제사만큼은 정성껏 정석으로 지내야 한다며 나를 다그치기도 한다. 그럴 때 보면 마트 형수 손에 밥 얻어먹고 자란 잉여 아들 막내가 아니라 영락없이 법도에 갇힌 종갓집 종손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불과 보름 전, 추석 때도 물론 차례를 지냈다. 명절 차례 때는 그래도 따로 살고 있는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니까 조금 수월하긴 했다. 그렇지만 며느리 역시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어머니 큰 댁에서 지내야 하는 제사를 왜 막내 며느리인 어머니가 지내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도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따지듯 불만을 드러내면서 나를 퍽 난처하게 하곤 했다. 은실은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다. 길가에 초등학생들의 행렬이 지나간다. 소풍 갔다 온 길인 것 같다. 아이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각자의 관심거리에 정신이 팔려 행렬이 중구난방이다. 동학년인데도 아이들은 몸집이 크거나 작거나 들쭉날쭉한 게 신기했다. 하긴 좀 더디게 자라는 아이도 있겠지. 어린 시절 나처럼. 앞에서 초임 같아 보이는 앳된 여자 선생님이 자, 앞을 봐요 하며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딴짓에 팔려있다. 지금이 소풍철이지. 찌는 듯한 여름이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저만치 높아진 하늘 아래로 가을이 찾아들면 나 어릴 적 다녔던 송림국민학교도 어김없이 소풍을 갔다. 그럴 때면 몇 대적 조상의 제사인지는 모르지만 늘 내 소풍과 겹치는 제사가 있었다.
음력 9월 초쯤 있었던 제사. 선생님이 내일 소풍 가는 데 준비할 것과 주의사항을 칠판에 적어놓으면 아이들은 들뜨고 좋아라 떠들어댔다. 그때 국민학생에게 소풍은 퍽 새롭고 즐거운 행사였다. 무엇보다 평소 잘 먹지 못했던 맛난 김밥과 사이다, 삶은 계란을 맘껏 먹을 수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은실은 조금 더 즐겁지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제사가 다가온다고 아버지가 제수식품을 사 나르는 것을 보았던 터라 기분이 씁쓸음했다. 이맘때 들어있는 그 제사는 은실의 소풍날을 망쳐놓기 일쑤였다. 집에 돌아오니 역시나 집안은 온통 제사 준비에 시끌벅적 야단이 나 있다. 하필 그때 제사는 큰 제사였다. 모여든 친척의 숫자로 보나 음식하는 음식 양으로 보아 짐작하고도 남은 일이었다. 큰 제사에는 돌아가신 조상의 자손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 친척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비례해서 음식도 많이 장만해야 했다. 내일은 소풍 가는 날이라고 학교에서는 수업도 단축하고 일찍 맞춰주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은실은 잠시의 상념을 털어내며 한 길을 지나 마트에 들어섰다. 마트에는 없는 게 없이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우선 카트 길을 끌었다. 평소 자주 다녔던 매대 사이를 거쳐 좀 구석진 매대 앞까지 샅샅이 뒤졌다. 평소 사지 않았던 식품들까지 사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한 카트 가득 챙겨 담았다. 한눈에 보아도 제수식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계산대 앞으로 나와 차례를 기다렸다. 앞 사람들은 간단간단 계산을 마치고 비켜놨다. 내 차례가 되자 계산원이 아예 커다란 봉투 서너 개를 펼치면서 배달이라고 외쳤다. 배달원을 부르는 거였다. 계산은 오래 걸렸다. 내 뒤에 서 있던 여자는 다소 짜증스러운 몸짓으로 옆줄로 바꿔섰다. 그런 모습을 보니 괜스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배달을 의뢰하고 은실은 홀가분하게 집을 향해 걸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쾌청했다.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복잡하다. 큰 집에서 지내왔던 제사를 막내인 우리가 모셔온 건 벌써 오래전이다. 그때는 내가 결혼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해 추석을 지내러 갔을 때 큰 동서의 태도가 여느 때와 다르게 내 눈치를 살피고 친절했다.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친 후 동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듯 얘기를 꺼냈다. 동서야, 어쩌겠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나가면서도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큰 동서는 종교를 교회로 개종했다면서 종교를 핑계삼아 사실상 일방적 통보를 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유난히 막내 아들을 좋아했다며 자신은 살아계신 시부모 봉양한 세월이 언 20여 년이라며 긴 사설을 늘어놓았다. 이미 동기관들끼리는 말을 다 맞추어 놓은 것 같았다. 큰 동서는 이 대목에서 옛 기억이 되살아난 듯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울먹이기까지 하며 목소리가 촉촉해져왔다. 자신의 나이 23세 이 집에 시집어 보니 시동생들 구물구물하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래도 논마지기 깨나 물려주었다고 온갖 성화를 다 부리지. 참 고생도 많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동서는 칠남매 맏며느리였으니. 옛날 말에 큰 며느리는 하늘이 점지한다고 했던가. 나는 어렸을 적 종부인 친정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말이었던 터라 순간 큰 동서가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연민에 사로잡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큰 동서는 만면에 희색이 낙낙했다. 그 후로 큰 동서는 명절이건 기제산날이건 그림자도 얼씬 않았다. 은실은 아버지가 종손인 종갓집에 태어났다. 위로 언니만 둘, 그러니까 종갓집 셋째 딸이었으니 은실을 낳고 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했다. 한 종중의 종부가 딸만 내리 셋을 낳았으니. 집은 1년 내내 제사가 이어졌다. 떡 고리짝, 생선 고리, 과일 바구니가 빌 새가 없이 제사 음식으로 채워졌다. 제사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면 아, 또 제사가 다가오고 있구나. 또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겠구나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제사 당일이면 집안 분위기는 잔칫집으로 변해버렸다. 숙모, 고모, 오촌 아짐,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남자들, 오촌 당숙 사촌 오빠, 사촌 동생 등 먼 친척, 가까운 친척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다. 아녀자들은 주로 부엌에서 나물 거리를 다듬고 삶고 볶고 뒷방은 은실의 방이었지만 제사 때만 되면 은실의 소지품들은 둘둘 말아 구석지로 몰아놓고 제사 음식 장만하는 광이 되었다. 전을 부치고 책상 위에다 큰 목판을 올려놓고 떡시루를 엎어 김을 빼고 시끌벅적 야단법석 시골 장터가 따로 없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었던 집은 순식간에 온 친척들의 접견실, 아이들의 놀이터, 공유 공간이 되었다가 밤에는 엄숙한 제실로 바뀌어 버렸고 우리들의 일상은 잠시 중지 상태에 들어가곤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실은 책가방을 광 구석지에 던져놓고 골목으로 나왔다. 내일은 가을 소풍 가는 날인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소풍 간다는 말도 꺼내지 못할 것 같았다. 왜 우리 집에서는 살아있는 자식들보다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 조상을 위해 지극정성을 기울이는지 어린 은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은실은 혼자서 우울했다. 말없이 밖으로 나왔다. 골목은 한산했다. 아직 아이들이 모여들 시간이 아니었다. 마침 저 만치에서 미옥이 자기 엄마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미옥 엄마는 무언가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었고 한 손으로는 미옥의 손을 잡고 오고 있었다. 미옥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한껏 달떠 있었다. 야, 은실아, 너 여기서 뭐해? 내일 소풍 갈 준비해야지. 우린 계란 삶을 것하고 김밥 쌀 것, 그리고 사이다, 비스킷, 초콜릿 같은 거 잔뜩 샀어. 은실은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옥과 미옥 엄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했다. 미옥 엄마에게서는 분냄새가 났다. 미옥아, 빨리 오지 않고 뭐해? 미옥 엄마가 뒤돌아서서 미옥을 불렀다. 응, 엄마. 미옥은 대답을 입에 물고 엄마 쪽으로 깡총깡총 뛰어갔다. 미옥의 빨간 운동화가 경쾌하게 리듬을 탔다. 은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옥과 만나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 해서다. 골목에서 미옥을 만났다는 것을 어머니 알면 지청구를 칠지도 모른다.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웃에 살면서도 미옥 엄마와 말도 섞지 않고 대면대면 말하자면 소 닭 쳐다보듯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머니는 미옥 엄마가 첩살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옥인에는 식구도 적었고 아래로 남동생만 하나 있을 뿐 찾아오는 친척도 없었다. 물론 제사도 지내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미옥은 제사가 뭔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 집 제삿날이야 하면 미옥은 제사가 뭔데? 하며 되묻곤 했다. 은실은 첩사리가 퍽 개화된 사람이라는 뜻인 줄 알았다. 미옥이 차려입고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미옥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신식이었다. 줄무늬 멜빵바지를 입고 빨간 운동화를 신고 머리에는 커다란 리본을 꽂고 다녔다. 미옥이네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재작년 2학년 때 미옥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 아버지가 군대에서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미옥 엄마가 근처 다방에 마담으로 있다가 서로 눈이 맞아 같이 사는 거라고 했다. 아침이 되면 우리 집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이웃 사람들이었다.
제사밥은 본래 나물에 비벼서 나누어 먹는 거라고 모두 겨우 얼굴 세수만 하고 그래도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인 꼴로 들어왔다. 급기야 방방이 가득 차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교자상을 두 개, 세 개 이때어 놓고 밤에 차려놓았던 제사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으면 사람들은 빙 둘러앉고 자리가 없으면 멍석 끝에 걸터 앉아서도 맛있게 먹었다. 은실은 눈치만 살피다가 하는 수 없이 작은 숙모에게 말했다. 오늘 소풍 가는 날이라고. 그래. 숙모는 참 은실은 순하기도 하지. 왜 어제쯤 그런 말을 하지? 그나저나 뭘 사줄까? 하며 발을 동동거렸다. 소풍은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야산 송림이었다. 지난 봄 소풍 때는 앞산 아래 하얀 찔레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개울과 덤불 아래로 갔었는데 친구들은 가면서도 내내 간식을 먹었다. 주로 신식 비스켓이나 눈깔만한 달디단 사탕을 입에 놓고 빨면 볼이 빵빵하게 볼가져서 딴 아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아무것도 꺼내 먹을 게 없었다. 가슴께에 메고 있던 물통에 물을 뚜껑에 따라 마시면서 줄을 맞춰 걸었다. 내 가방 안에는 아침에 숙모가 제사상에서 한 젓가락씩 걷어 담은 제사나물과 흰 고물로 만든 제사떡 한 토막이 들어있을 텐데. 은실은 점심 먹을 때 친구들이 함께 먹자고 부를까봐 걱정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김밥이거나 찰밥을 가져왔을 것이다.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한껏 솜씨를 부려서 계란을 부쳐서 싼 계란말이거나. 그런데 은실은 무슨 귀신처럼 나물에 흰밥, 거기다 간식으로는 흰 고물떡을 싸왔으니 너무 창피해서 펴놓고 함께 먹고 싶지 않았다. 은실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 친구들이 찾을까봐 미리부터 송림이 우거져 잘 보이지 않을 둔덕 아래로 내려갔다. 거기서 혼자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다. 저만치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앉아 후다닥 밥만 먹어치웠다. 학상은 왜 거기 숨어서 혼자 밥을 먹는디야? 저 그 동무들이랑 함께 먹지. 논두렁에서 일하던 농부 부부가 보고 말을 건넸다. 은실은 속마음을 들킬까봐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대꾸를 안 해야 더 묻지 않을 것 같았다. 은실아, 너 어디 있었지? 밥 같이 먹자고 찾았잖아. 응, 난 벌써 밥 먹었어. 벌써? 아이들은 놀라며 이상하다는 듯 은실을 바라보았다. 그까 밀가루로 만든 바키스가 뭐 대수라고? 쌀가루로 만든 떡이 원청 근기가 있지. 소풍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말했다가 돌아온 답이었다. 어머니는 종부로서 자기 중심적 사고, 자부심, 긍지에 젖어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흰 광목 치마저고리에 풀을 빳빳하게 먹여 반질반질하게 다려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찾아왔다. 이마에 머리카락 하나 날리지 않게 쪽져서 언제적부터 어머니의 비녀였는지 모를 시커멓게 때가 낀 은비녀를 꽂았다. 그 모습은 송곳 하나 꽂을 틈 없이 법도가 뼛속까지 체화된 듯 엄격해 보였고 손에는 진달래 담배 한 갑을 가재 손수건에 둘둘 말아주이고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창피했다. 차라리 학교에 오지 말지. 우리 어머니도 미옥이 엄마처럼 첩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옥 엄마는 청보라빛이 감도는 자잘하게 주름이 잡힌 치마에 자주색 구두를 신고 꽃무늬가 그려진 양산을 받쳐들고 가끔 학교에 나타났다. 아이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누구 엄마야? 하고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 응, 우리 엄마. 미옥은 자랑스러움이 얼굴 가득 피어올라 말하곤 했었는데 아이쿠, 우리 언실이 선상님이시기오잉. 어머니는 은실을 언실이라 호칭하며 꾸벅 절을 했다. 선생님은 은실이 어머니시냐고 반색을 하며 맞았고 이 마을 터줏대감 고씨 종중 종부라는 것을 훤히 꿰고 있는 터였다. 선생님은 은실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은실이가
우리 반에서 성적이 상위권인데 특히 국어 과목에 탁월하고 그 중에서도 언어 구사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라고 말했다. 야, 그래 유잉. 어머니는 언어 구사력이 뭔 줄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뭔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구나 하는 정도는 눈치로도 때려잡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 유, 그러면 우리 언실이가 학교 선생이 될랑가 모르겠소잉. 어머니는 은실이가 학교 여선생이 되기를 무척 소원했다. 언실이 너만은 꼭 선상이 되어야지. 내가 좋으려면 너를 꼭 아들로 낳았어야 했는디. 어머니는 은실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것에 무척이나 애석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못 이룬 온갖 꿈들은 은실에게 죄다 갖다 붙였다. 그 북새통에 살면서 아이 낳을 기회마저 좀채 갖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19에 시집 와서 마흔에 단산할 때까지 드문드문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낳은 게 네 명의 자식을 두었다. 그때는 한 집에 7, 8자녀가 기본인 세상이었다. 심지어는 자식 10명, 즉 한 죽을 기세좋게 쭉 뽑아놓은 집도 드물지 않게 있었으니 어머니의 자식 농사 남매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빈약한 숫자였다. 그것도 모두 딸이었다. 그중 은실이 셋째 딸이었다. 은실을 낳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머니는 애를 태웠다고 했다. 종부가 드문드문 딸만 셋을 낳아놨으니 종갓집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고 종중에서는 종손인 아버지를 새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둥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럴 것까지는 없더라도 작은아버지가 낳은 사촌오빠를 종손주로 족보에 올려야 한다는 둥 가진 굴욕과 모욕감에 어머니는 시달려야 했다. 7년 가뭄에 단비옥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공양미이고 칠성당에 공을 들여 네 번째 만에 아들을 낳았다. 대를 이을 종손이 이제야 세상에 나왔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어머니는 종부로서의 체면치레는 한샘이었다. 은실과 동생은 7살 터울이었다. 마치 은실이 업어 키우기에 딱 맞는 터울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낮에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들었던 은실에 대한 칭찬을 개울 징검다리 건너오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몇 마디 남지 않은 것을 아버지에게 확장 편집해서 전한다. 우리 언실이가 어이구신인가 우이구신가가 엄청 좋대던가 어쩐대던나 헙디다. 듣고 있던 아버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말을 전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우구시면 소염을 통인디.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나운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본다. 아버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아이쿠, 뭔 공부를 잘한다 허든디. 암튼 선상은 확실히 될 것 같다고 헙디다. 어머니는 무단히 꺼내놓았다 싶은지 빨리 수습하려 한다. 선생은 무슨 선생? 여자가 선생질 나서면 조상은 누가 받들고 후사는 누가 생산해? 딸 자식이란 남의 집에 가서 사람 대우받고 재구실 할 만큼 가르쳐서 좋은 혼처자리 시집 보내면 되지. 아이쿠, 나는 절대로 남의 집 종부로는 딸 안 보낼 텐께.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입을 앙 다물고 만다. 그러다 후렴처럼 이절이 튀어나온다. 내가 가스나 키워서 남의 집 제사지기 줄까? 얼굴도 모르는 시댁조상. 급기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허옇게 눈을 치뜬다. 인간이 전통을 잃으면 사람으로서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지. 제사는 세대 간 연결이고 소통인 것이지. 아, 종부는 하늘이 점찍은 것이다 안턴가 배. 아버지의 유교 사상과 어머니의 종부의 반란이 사정없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은실은 안방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뒷방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 은실은 꿈을 향해 나아갈 길에 장애가 널려 있음을 예감했다. 아니야, 아니야, 둘 다 아니야라고. 누구 맘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댄다. 나를 두고 동상이몽. 아니지, 내 생각까지 하면 동상삼몽이네. 선생도 싫고 아버지 말대로 좋은 자리 골라 시집도 싫고 나는 꼭 작가가 될 거야. 고은실 작가. 안방에서 불난의 소리를 듣다 은실은 잠이 들곤 했다. 재산날이 다가오면 히스테릭해진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게 되살아난다. 내가 가스나 키워 남의 집 제사지게 줄 줄 아나? 아버지를 향해 눈을 허옇게 치뜨던 모습. 은실은 어머니가 그토록 꺼려했던 남의 집 제사지기가 되어 있는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 무슨 인생의 아이러니인가. 작가의 꿈은 아직도 미망에 묻혀있는데. 집에는 벌써 마트에서 산 제수품이 배달되어 있었다. 현관문 앞에 산더미를 이루고 놓여 있었다. 은실이 집에 돌아오기 전이기도 했지만 설령 집에 있을 때도 늘 그랬다. 택배나 배달이 왔다고 외치면 놓고 가세요 하고 응답했다. 이제는 그것이 암묵적 신호로 되어버렸다. 은실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커다란 비닐로 싼 제수품 봉지들을 하나씩 집안으로 들였다. 봉지들은 하나같이 무거웠다. 큰 게 네 뭉치, 마지막에 작은 거 하나. 다 들여놓고 나니 제사에 격식이 없을 수 없지. 홍동백서, 즉 붉은 음식은 동쪽, 흰색 음식은 서쪽. 그리고 조, 대추, 율, 밤, 이, 배, 시, 곶감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야. 제사상을 풍성하게 차려놓아야 자손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손들이 번성한다고 예로부터 선인들이 일렀지. 친정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와서 매달린다. 이제 봉지들을 풀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제자리에 정리해 넣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생선 따로, 육류 따로. 과일은 마른 과일과 싱싱 과일을 구별해서 마른 과일과 건어물은 함께 다용도실 상온에 두어도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신선식품들은 냉장고에 칸칸이 채워 넣었다. 휴, 진이 다 빠졌다. 누구랑 저걸 다 장만을 해서 제사상에 올릴지 은실은 눈앞이 아득하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옛날처럼 일가친척 여인네들 큰 동서, 작은 동서, 시누이, 오촌 동서, 질부를 비롯해 먼 친척, 가까운 친척 다 모여 장만했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부를 만한 사람도 없다.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출장 요리사를 부르는 방법밖에. 남편은 이 시간 어디서 뭐하고 있지? 자기 부모님 제삿날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은실은 차츰 부하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남편은 가난한 홀어머니의 7형제 중 막내였다. 위로 형 셋, 누나 셋, 그리고 덤으로 하나 얹어주듯 남편이었다. 사실 그랬다. 누가 보아도 남편의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잉여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건 누가 보아도 그랬다. 그래서 시댁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의무에 속박되지 않고 시댁의 가풍이니 법도니 규칙 준수 조항에도 자유로울 줄 알았다. 집안 애 경사에서도 그야말로 무풍지대라고 여겼다. 그 한 가지 장점이 어머니의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예측은 결혼해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깨어지고 말았다. 동서, 자네가 제사를 모셔가야겠네. 어느 놈은 자식 아닌가?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 막내를 제일 챙겼다라는 것이 큰 동서가 내세우는 이유였다.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은실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구도였다. 큰 동서는 맏며느리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까. 뜬금없이 거실 벽에다 낯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는 조형물을 갖다 걸어놓고 하더니 곧 우리 부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은실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허물어졌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런저런 불편한 생각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은실은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억울한 기분을 바꾸어 보려 했다. 커피 보트에 물을 부어 스위치를 눌렀다. 은실의 전화기가 울린다. 액정에 입력해 놓은 대로 흰머리 신우의 일이었다.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 나이보다 훨씬 많아진 첫째 신우이다. 네, 형님. 옳게, 내일이 제삿날이지? 나는 저녁이나 갈 것 같아. 일찍 가봐야 뭘 하겠어? 합죽거리는 말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네, 그러세요. 온다는 것만도 반가워해야 했다. 커피 한 잔에 야속한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씻어버릴 수 있을까? 뜨거운 커피는 가슴을 적시며 내려간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 늘 제사 때면 떠오르는 그 종갓집 종손 그 남자도 지금쯤 나만큼 늙어 있을까? 그 학다방은 도심을 한참 비껴난 변두리 비포장도로를 끼고 앉아 있었다. 조금 낡고 허름한 건물 2층이었다. 은실은 꽤 무거워 보이는 통유리 문을 손과 몸으로 밀면서 들어갔다. 실내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낮 시간대여서인지 사람은 담배 연기만큼 많지는 않았다. 은실이 다방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문에서 직선거리에 남자가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그리고 은실을 향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손짓을 했다. 예의 그 웃음을 입가에 물고서 은실은 남자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다가가면서 남자의 자리 선점이 조금 뜨악했다. 저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어야 어쩐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그랬다. 일 관계나 동료들과의 동석이라면 모를까. 선보는 자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구석진 곳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남자의 옷차림이 지난번 첫 만남 때의 정장 차림에서 캐주얼로 바뀌어 있었다. 옅은 하늘색 줄무늬의 와이셔츠에 베이지의 밝은 톤의 점퍼 그리고 면바지. 거기에 신발은 백색 캐주얼 슈즈를 신었다. 조금 어설픈 차림새이기는 했지만 하긴 옆에서 캐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수도. 아니면 멋부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아무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백마탄 왕자는 동화 속 인물일 수밖에 없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백구두를 신고 나타난 미지의 남자인 셈이었다. 두 번째의 만남. 그러니까 딱 한 번의 맞선으로 감감무소식이 되지 않고 애프터 만남을 신청해 왔다는 것은 선택 범위 안에 들었다는 의미일 테니까 가슴이 뛰는 건 어쩜 당연한 반응일 거야. 정자 언니가 나에게 갖다 붙이려고 숨겨놓았다는 나의 어머니가 찾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남자. 은실은 노처녀 소리 들어가면서 기다린 보람이 결실로 다가와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다. 옷은 뭘로 입을까? 바지 정장을 입을까? 아니야, 아니야. 남자 앞에 여자는 치마를 입어주는 게 예의지. 바지 입은 남자 앞에 바지를 입고 나타난 여자는 도전적인 여자, 당돌한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 취급되기 십상이지. 그럼. 은실은 다시 옷장 안을 두리번거리다 지난번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갈까. 그것도 내키지 않았다. 혹시 이러다 시간에 늦은 거 아니야? 시계를 쳐다보며 시간을 체크한다.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치고 화장을 곱게 해놓았는데 진땀이 흐른다. 거즈 수건으로 살짝살짝 눌러만 주어도 파운데이션이 버짐처럼 벗겨져 여간 짜증스러운 게 아니었다. 치마 정장을 입을까? 그럼 앉을 때 또 신경 쓰이잖아. 다시 옷장에 쑤셔 넣어버린다. 무릎 위에 수건을 얹으면 되지. 혼자서 묻고 혼자서 대답한다. 그러다가 쑤셔 넣었던 타이트 스커트 정장을 꺼내놓는다. 옅은 베이지색이라 이 계절에 딱 맞는 컬러였다. 얼굴에는 땀방울 송글송글 맺혀있다. 다시 거울 앞으로 가 땀을 닦아내고 지워진 파운데이션을 다시 발라 땜질로 입힌다. 이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은 고종사촌 정자 언니였다. 예, 은실아.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갖다 붙일 적당한 여자가 없어서 아껴두었던 총각이야.
직장은 금성전자 대리래. 좋지. 자기 집도 마을 유지급이고 거기다 둘째 아들이고 자기 위로 형님 하나 누나 하나. 형님 누나는 다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형님도 도시에서 직장에 다녀. 참으로 안성맞춤 조건이었다. 갖다 붙일 여자가 없을 만도 한 조건이었다. 그런 에이스 남자를 내 앞에 내놓는 정자 언니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역시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래도 자기 혈육인 사람이 다리를 놓아준 자리가 믿을만하지. 직업적인 중매쟁이 말만 믿고 시집갔다가 인생 쪽난 친구들이 떠올랐다. 결혼해서 보니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 시어머니여서 속았다거나 이중 결혼한 남자한테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을 끓이는 친구 등 그때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은실에게 앞서 결혼한 친구들이 갖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예, 은실아. 그래서 결혼은 잘해봐야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 사실 은실은 동네에서 노처녀 소리 들으며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은실은 남자와 조금 비껴 앉았다. 똑바로 마주보고 앉기가 부담스러웠다. 어쩌면 동작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체크되고 순전히 자의적 해석을 부여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숫제 강박에 가까웠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있간? 옛부터 정지간 다르고 뒷간 다른데 없다고 했지. 논, 전답 한뜩이 없어도 남편 직장 하나 튼튼하면 다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지. 조리만한 뚝배기에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서 올려놓고 남편과 마주 앉아 눈 맞추고 밥 묻고 어머니의 말이 의식에 끼어든다. 그것은 어머니의 한이었고 누려보지 못한 일상의 환상이었다. 어머니의 삶 속에 개인의 일상은 없었다. 우리 가족끼리만 단촐하게 앉아서 밥을 먹어본 것이 1년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은실은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머니의 음성을 몰아내고 표정을 담백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은실이 자리에 앉자 건네는 첫 인사말이었다. 남자의 입속이 가지런했다. 네, 변함없이 지내지요. 은실은 그 한마디를 해놓고 자기 검열에 실패했다고 긴장된 후회를 하기도 했다. 남자 역시 첫 만남 때와 달리 말이나 행동이 다소 여유로워 보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차 뭐로 드시겠습니까? 탁자 앞으로 다방 종업원이 다가오자 물었다. 은실은 커피라고 말했고 남자는 쌍화차를 주문했다. 종업원이 물러가고 다시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실없이 자주 웃었다. 분위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다방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실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다방 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하얀 모시 두루마기 차림의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였다. 아니, 웬 노인이 다방엘? 은실이 뜨악해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이 실내에 들어선 노인이 시선을 멀리 두고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다가 맨 앞에 앉아있는 은실과 남자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왔다. 다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고 실내는 갑자기 쥐죽은 듯이 이야기 소리가 뚝 그치고 정적이 흘렀다. 뒤이어 또 다른 노인이 닫히려는 통유리문을 지팡이에 겨우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밀치며 들어서고 있었다. 뒤에 들어온 노인은 앞서 들어온 노인보다 훨씬 연로해 보였다. 이때 남자가 몹시 당황해하며 자리에서 튕겨나듯 일어났다. 그리고는 노인 앞을 막아서며 당숙어른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남자는 노인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남자에게 몸이 붙들린 노인이 심하게 저항하며 야 이놈아 종중에 종부를 간택하는데 내가 처자를 안 보고는 안 돼야.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이놈아. 노인이 큰 소리를 내지르며 붙들린 몸을 빼내려 실랑이를 벌였다. 그 사이 뒤따라 들어온 노인이 은실에게 백내장이 하얗게 낀 눈을 고정시켜 놓고 찌를 듯이 보고 있었다. 은실은 순간 속였다는 불쾌한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쳤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다. 머리에서는 온통 사고가 정지되고 의식이 하얗게 지워진 백지가 되어 걸었다. 내가 딸 키워 남의 집 제사지기 보낼까봐. 아버지를 향해 하얗게 치켰던 어머니의 성난 눈자위가 어른거린다. 남편은 식탁 앞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전을 부친다. 타기 전에 뒤지개로 뒤집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게 해낸다. 은실은 생선 쪄놓고 나물 볶아놓고 탕국 끓이고 과일 씻어 마른 행주로 물기 닦아놓고 나니 이제 제사상 차릴 준비가 얼추 다 된 것 같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칠상에 올려 차리기만 하면 될 터였다. 오랜 세월 동안 해오던 일이건만 매번 할 때마다 서툴고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현관 벨이 시끄럽게 울린다. 액정에 두 백발의 노인이 둘레둘레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보인다. 팔순의 큰 시누이와 셋째 시누이다. 둘째 시누이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 남편이 엉거주춤 걸어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아이쿠 우리 누님들 오시느라 고생했소 반색을 한다. 큰 시누이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비척비척 들어서고 뒤에는 셋째 시누이가 자그마한 박스를 하나 들고 들어왔다. 두 백발의 노인들이라도 찾아오니 적적하던 집안이 금세 그들이 주고받는 소리들로 활기가 돌았다. 올케야, 이거 집에서 담근 진달래 꽃술이다. 봄에 내가 저 먼 산에까지 가서 따다 남은 거야. 박스 안에는 집에서 담근 화주가 들어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난히 모과주나 두견주를 좋아하셨다면서 제사상에 놓으려고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린 딸은 해마다 꽃술을 담근다고 이야기를 했다. 조촐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정수리가 휑하게 비어버린 칠순의 막내 아들은 부모님의 제사상 앞에서 넙죽넙죽 절을 올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은 두 백발의 시누이들은 눈물인지 진물인지 연신 눈가를 훔친다. 절을 마친 남편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향을 사른다. 은실은 제사지기가 되어 제사상 머리를 지킨다. 족보로 봤을 때 한 문중 한 집안에서 마지로만 이어져 온 큰 집을 일컬어 보통 종갓집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서는 집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거의 맏아들에게 부여를 하죠.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종갓집들에서는 집안의 유구한 전통을 잇기 위해 고생스러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은 말이죠. 1년에 제사만 거의 20번 정도를 지낸다고 합니다. 보통은 1년에 해봐야 설 명절, 추석,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까지 해서 한 3, 4번 정도 하게 되는데 20번이라니 엄청나죠. 한번 상 차리는데도 번거롭고 힘들 텐데 20번이라니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건 뭐랄까 곧 인간 문화재가 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신 분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 정도로 힘들고 고된 삶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오늘 소설 속 주인공의 어머니는 종갓집 며느리가 되어 그 고된 생활과 어려움을
이미 절절하게 아셨기 때문에 은실이만큼은 얼굴도 보지 못한 남의 제사지기로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누누히 말해왔죠. 이것이 바로 종부의 반란입니다. 딸을 남의 집 제사지기로 만들지 않고 학교 선생님으로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의 반란이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피해갈 방법이 없나 봐요. 은실이 결혼한 남편이 비록 종갓집의 종손도 아니고 또 일곱 형제의 막내였지만 결국 집안의 제사를 떠안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막내라서 자기 어머니 때처럼 제사 때문에 고생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윗선에서 안 하겠다고 떠넘기는 바람에 결국 자신이 맡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윗동서의 제사 피하는 방법이 대단합니다. 바로 기독교로의 개종이었어요. 이 상황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럼 은실인에도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면 제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전 부치면서 제사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둘이 하는 게 덜 힘들잖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 또는 종교가 인간을 역으로 옥죄고 힘들게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당연히 그 규칙이나 종교 또한 변화의 물길을 타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소설은 종갓집과 그 속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송경하 작가의 종부의 반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